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내려와. 컴백. 네, 지금은 엠카운트 다운 촬영 현장입니다. 스케일 큰 세트를 위해서 지금 기존 엠카운트 다운 방송하는 세트장이 아닌, 원래는 놀토 촬영하는 스튜디오에 와 있어요. 2년 반 만에 심지어 응원법까지 같이 외쳐주는 산업을 좀 있다 해요. 마음이 간질간질합니다 지금. 또 달링이라 가지고 또 안무가 그렇게 빡세지 않아서 아주 멤버들의 개인 끼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. 제스 따라가 있었어? 아니야, 나 떨린다고 했었어. 따라하는 거 같은데. 안지 꼈다 오늘. 안지 문이 새겨진다. 그냥 상처가 나가지고 뮤비 때 느낌으로 한 건가? 그냥. 자, 오늘 산옥 마음가짐 어떠신지? 굉장히 떨립니다. 하지만 굉장히 이 떨림을 네. 이 열정으로 바꾸려고. 정말 강인한 열정으로 바꿔가지고 핫 무대에 입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박살 낼 겁니다. 네, 내부잡세요. 내부잡세요. 일단 진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약간 기대가 많이 되고 세트가 너무 예뻐서 핫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엄청난 힘을 줬습니다. 제 겉모습에. 지금 2대했고요. 오늘 아침에 하고 왔고 이번 핫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뜨거운 무대로 여러분들을 열정적으로 만나드릴게요. 저희가 거의 뭐 2년 반 만에 그 함성을 처음 들어봐요. 저희 팬미팅만 해도 함성이 아직 안 됐었는데 다들 설렙니다. 너무 오랜만에 팬분들 네, 목소리를 들어 다 여기 있습니다. 비주얼 체크. I see you, care for you. 들어가겠습니다. 이따 봐요. 이따 봐요. Call. Give me a call. 우리가 아까 어디 있어? 콜. 콜이었네. Give me a call. 오, 좋아. 스타벅스에서도 털 사이즈 달라고 하면 못 알아듣더라고. 털이라고 해야 돼. 톨게이트 때 톨처럼 들리나 봐. 어, 맞아. Let's go 아니죠. 우리가 호시 형이랑 흥분하면 약간 Let's go 이러는데 라부터 틀린 거야 이제. 아, 맞아. Let's go. 레 아니죠, 레. 사실 달링 이제 녹화하기 전에 우리 핫 녹화했었잖아요. 민규랑 명호랑 얘기했는데 만약에 번호님도 있어요. 핫 녹화할 때 만약에 팬들 밑에 있으면 뭐 에너지 있게 할 수 있지 않아 여기 위해서요. 이번 녹화 말고 이번에 활동할 때 아마 핫할 때 밑에 캐롤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스, 끝났습니다. 달링요. 캐럿들 진짜 캐럿들 함성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.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. 캐럿들 고마워요. 안녕하세요. 오늘 투표입니다. 저희가 이번 첫 주, 네. 그 이제 다 끝이 났는데요.
오늘 어떠셨습니까? 오늘 쉽지 않은 하루였어요. 아, 오늘 근데 정말 오늘 기자간담회부터 해서 이제 아침에 산욱, 저희가 첫 번째 산욱이라서 맞죠. 집에서 3시 50분 그쯤 출발해서 이제 팬들도 한 7시에 딱 산욱에서 만나가지고 그쵸. 엄청 아침부터 참 고생했는데 달링도 그렇고 뭐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시러 오신 우리 캐럿분들 정말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. 네, 저희 남은 활동도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참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고생해준 멤버들과 그리고 응원해준 우리 캐럿들과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주 남은 활동도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생각 많이 기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환희해. 좋아해. 안녕. 뿅. 저희 오늘 인가 와 인가에서 첫 방입니다. 아, 첫 방인데 저희가 미비에서 입었던 착을 오늘 입어봤어요. 폭죽이 좀 크게 터지는 착을 입었는데 거미줄 같아요. 다 걸리더라고. 아까서 인이었는데 여기 걸려가지고 무슨 우리는 drop it like hot, hot, hot. 지금 feeling so hot. 눈에 보는 like ho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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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t. 봄봄봄 밤이 없는 난 하늘은 붉은색. 모든 세상에 빛은 하나인 듯해. 오, 야, 방금 라인은 얼마나 비슷했어. 와, 좋다. 김현재 이 무대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랬던 게 생각이 많다. 이런 이렇게 비하인드 찍으면 나오잖아. 승현이 이거 나자. 아, 네. 저때 어떻게 저렇게 쳤냐. 이젠 저렇게 못 쳐 하면서 또. 오늘도 캐럿들을 이렇게 산옥 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오늘 와주신 캐럿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고 아니 원래 엄청 캐럿들 없을 때는 엄청 힘들었을 무대가 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. 많은 힘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캐럿들. 엔딩하러 갑니다. 전출이 있어가지고 네, 문제 안 썼네. 네 일단 또 영상부터 팬사인회 있으니까 또 캐럿분들이 저 모자 쓰고 이러면은 얼굴도 안 보이면 좀 속상하잖아요. 그렇지. 힘들게 와주신 거. 아유 착해. 감사합니다. 나 원래 일반 카메라였어. 에이. 진짜 불러서도 지금 40분 지금 뭐야 이거. 아니 립스틱을 뚫어내. 캐럿들 잘 1등했어요. 캐럿들 고마워요. 찍어 찍어. 우리는 더 feel like hot, hot, hot. 어디가 feel so hot? 저희 바로 뮤직뱅크고요. 지금 1위 후보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. 네, 저희가 1위를 하게 되면 공약으로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대야의 얼음물을 받아서 3분 동안 입기를 했는데요. 누가 걸릴지 궁금하네요.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우지랑 번호는 될 것 같아요. 번호는 될 것 같아요. 고마워요 캐럿들. 캐럿들 사랑해요. 고마워요. 캐럿들 덕분에 1위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연습을 지내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패스는 소유! 감사합니다! 수영팀! 아 멤버들 고생했어! 고생했어! 사랑해요! 저희 밥 먹어요. 인기가 위해서. 인기가 위해서 밥 먹는 거죠? 이희정이 원영한테 두부김치를 주고 있습니다. 다큐 찍어? 맨날 만원의 행복 감성. 만원의 행복. 만원의 행복 알아?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에서 만원으로 일주일만에 살아야 되는 거야. 이제 일주일 동안 가장 적게 쓴 사람이 이기는 거야. 되게 근데 재밌었어. 어제 지혜청의 그 팔식당이 나왔어요. 그래서 그걸로 봤거든요. 그런데 간만에
간만에 느껴보는 멤버들의 귀여움이 불안해서 좋네. 문 너무 귀엽더라고.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나는. 형은 진짜? 진짜 간만에. 진짜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. 진짜 불편해 보이더라. 하나도 나빴어.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. 나는 새우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렇게 까는 건 괜찮다. 어릴 때 새우랑 같이 자랐어? 근데 어? 어릴 때 새우랑 같이 자랐냐고? 회식당 초대할까? 어, 회식당 게스트로. 나중에 형 그래. 게스트로 해서 고기국수에 고기국수. 어? 진짜. 지혜 좀 밥 먹이기. 그러니까. 좋아. 와, 이게 이걸 이만큼이나 팔아낸다고? 이만큼은 그냥 이렇게 파지. 아니, 아니, 그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차지 그랬어. 그럼 그냥 입지 말지. 아, 앞치마처럼. 아니면 붙여가지고 그냥 벌로, 한 벌로 그냥. 너무 파였네, 저거. 마빵이라는 게 너무 빠르게 다가왔네요. 저는 좀 더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뒤에도 많은 일정과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더 최선을 다해볼게요. 아니야, 요새 최선이라는 말 안 쓰려고 즐겁게 즐겁게 할게요. 왜냐면 최선이라는 게 여유가 없잖아요.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냥 즐겁게 하면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. 그래서 요새 즐겁게 살자 라는 마인드가 가지고 있어. 오늘 막방인데 캐럿분들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.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. 또 준비한 게 있어요. 조겸이의 막방 이행시 막 막방이 왔네요. 막방까지 고생했습니다. 캐럿들 짱이에요. 돌아가. 고생했어. 와, 오늘 땀 역대급을 많이 들었는데. 와, 땀 진짜 많이 났어. 2주간 활동이 끝났는데 응원해주신 캐럿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제 곧 이어서 콘서트도 하고 투어도 하니까 캐럿분들 이어서 쭉쭉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번 활동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요. 캐럿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가 너무너무 좋았고 소중했고 이제 앞으로 또 곧 우리 콘서트에서 만나니까 여러분들 그때 꼭 만나요. 호랑이.